서귀포시 대정읍 마을과 학교가 하나 돼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교사들이 교육 공동체를 구성해 아이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에겐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나무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알록달록 정성스레 색을 더하며 꾸미기에 열중입니다. 회목재를 활용해 휴대전화 거치대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학교 선생님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일일 교사가 돼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필요 없는 패목재로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너무 재밌었고 사용할 수 없는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걸게 너무 재밌었어요. 대정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열린 몽생이 축제. 학교뿐 아니라 대정읍 마을이 동참해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탄생한 대정읍 마을 만들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목공반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에 버려진 나무를 활용해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에게 재활용의 의미를 알려주며 주민들의 기쁨도 배가 됩니다. 폐목재로 활용한 이제 이렇게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런 나무도 재활용이 될수 있다. 이런 거를 애들한테 강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한주 동안 보다 다채로운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가 의미를 갖는 건 마을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하며 교육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이번 축제 기간에는 조금 더 마을과 좀더 가까워지고 마을 선생님들과 더 이제 소통도 하고 네,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마을과 아이들, 학교가 하나가 된 축제의장.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 힘으로 마을의 활력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